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빠기박이 고박이 쌤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 3교시가 되었습니다. 자, 1교시 과학, 2교시 음악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선생님이 밖에서 대기하면서 모니터를 해봤는데 오늘 유튜브가 조금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수업하다가 혹시 끊김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지정된 시간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3교시. 지금부터 45분 동안 우리 부지런히 달려보고 또 새로운 내용 배우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마다 항상 부탁하는 말씀. 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자, 매너 채팅 꼭 부탁드립니다. 채팅 매너가 잠깐 한번 흐트러졌었는데, 요즘은 다시 옛날처럼 아주 좋은 채팅이 문화가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네, 꼭 채팅, 건전한 채팅, 매너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많이 왔네요. 자, 미셸이다요. 찬우. 다음 연두부. TMI, 항상 오는 학생들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도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이걸 보고 있나 보죠? 네, 오늘도 한번 오신 학생들 열심히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온 김에 자, 손가락쯤 한번 풀어보는 의미에서 자, 출석 확인 한번 우리 오뚜기 따봉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뚜기 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범표 안녕 또 왔네. 시간 학생 늦었네. 조금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연두부 따봉 1등, 근우 2등 따봉. TMI 뭐야? 왜난 없어? 뭐가 없지? TMI 아까 선생님 아까 인사해줬어. 자, 어둠의 다크도 왔네. 자, 따봉 가온이 따봉. 자, 엄지손가락 팍팍 한번 아낌없이 오뚜기 따봉 눌러 봅시다. 자, 가온, 범표, 쌤, 저 스오기아예요. 아, 스오기 학생 요새 안 보이더니만 닉네임 변경했구나. 범표가 스오기아 학생이네. 네, 자, 찬우 따봉. TMI 따봉 3번 고맙습니다. 따따따 따봉. 자,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은가요? 자, 선생님하고 1시간 공부하면은 이제 5시가 되면 배가 고플 텐데, 오늘 저녁 집에서 맛있는 메뉴를 먹고 가족들과 얘기 나누면서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한번 담소 좀 나누고, 또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공부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은가요? 오, TMI! 아구찜! 중학생이 아구찜을 먹는 건잘못본것 같은데, 어유 선생님도 아구찜 좋아하는데, 미셸이다요. 역시 저녁은 김밥. 그렇죠. 김밥이 맛있습니다. 곽동건 쌤, 한 시간만 더 해주세요. 아유, 한 시간 더 하면 선생님 목이 아플 것 같아. 45분 하면은 목이 아프더라. 중간에 물도 한번 확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갖고, 전 촌놈이라 뭐든 먹습니다. 그래. 치킨. 그렇지. 자, 우리 한번 이제 저녁 메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시간 달려 봅시다. 자, 안근호 족발 갑시다. 자, 지난 시간 했던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눈으로 지난 시간 했던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동건이, 오늘 저녁은 캐비어. 아, 선생님, 캐비넷 먹는 줄 알았어. 미안. 아, 선생님, 캐비어 못 먹어봐갖고. 자, 개념 정리, 부등식의 성질. 자, 저번 시간에 세 가지를 했었죠? 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바뀌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 않는다. 자, 세 번째가 중요했죠? 자, 세 번째, 0이 아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었죠? 자, 신나는 부금과 함께, 자, 머리 좀 움직이면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자, 공부할 준비를 해 봅시다.
자, 어떻게 다 기억나시나요? 어우, 시간 학생. 어우, 장문의 글을 남겨줬네. 미역국이 제일 좋아. 너무 맛있어. 어이, 그래. 선생님도 미역국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부등식의 핵심이죠. 우리가 부등식을 지금까지 두 시간 정도 배웠던 이유가 바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해 학생.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혹시 생각해 봤나요? 저번 시간도 선생님이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봤는데 또 그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자입니다. 자. 아, 자. 자, 가봅시다. 자.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자. 네. 한번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요 자라는 말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도 또 썼죠. 자, 가봅시다.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봅시다. 자, 1차 부등식. 자, 우리가 지금 1차 부등식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것을 배우지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1학년 때 1차 부등식과 비슷한 거를 뭘 배웠죠? 거의 비슷하죠? 뭘 배웠냐면, 그렇지, 1차 방정식을 배웠죠? 등호가 있고 미지수가 있고 차수가 1차인 방정식. 그렇지, 번표 1차 방정식. 빙고.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란, 자,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2x 플러스 2는 6.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플러스 2가 등호의 오른쪽으로 넘어갔어. 이거를 뭐라고 하죠? 등호를 건너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선생님, 아마 각 학교의 선생님하고 배웠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바로 그 두 글자. 등호를 건너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바로 두 글자 뭐죠? 네, 물음표, 물음표 학생, 이항. 네, 맞았습니다. 바로 이항이죠. 번표 이항. 자, 이항. 항을 옮긴다. 이사야, 이사. 그렇지, 승민이 이항, 행복해 이항. 자, 이항. 항을, 이사를 가는 거야. 근데 이사를 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리를 건너서 멀리 가는 거야. 다리는 뭐야? 등호야, 등호. 자, 등호를 해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거나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는 거나 그 왔다 갔다 항을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했지. 어우, 기억 많이 하네. 자, 그런데 이항을 할 때 이사를 가니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삿짐 센터를 불렀으면 돈을 내야 돼. 다리를 건너가야 돼. 통행료를 내야 돼. 바로 그때 통행료가 뭐야? 그렇지. 이항을 할 때는 항상 통행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처럼 플러스 2가 이항을 할 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2가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행복해 부호, 번표 부호가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등식도 똑같아요. 네, 부등식도 기본적인 모든 방식은 1차 방정식과 99% 동일해요. 단 하나만 틀린데 그 하나는 이따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직 1차 부등식을 잘 못하겠다는 학생들은 1학년 거 1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은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면은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1번 봅시다. x-4가 2보다 작다. 자, 1차 부등식이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래. 네, 다 데려와. 번표 쌤 1차 방정식 문제 하나만 내주세요. 지금은 부등식이라 나중에.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래. 자, 그러면 좌변에는 지금 x와 마이너스 4가 있고 우변에 2가 있으니까 2만 데려오면 되겠지? 그래, 너 이리 와. 우리 쪽으로 와라. 대신 부등호를 건넜으니까 통행료로 뭐해라? 부호를 바꿔서 와라.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우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면 x, 자, 동류항 계산하면은 0이 되겠죠? 자, 더 이상 계산이 안 돼. 어? x가 있고 차수가 1차고 부등호가 있네? 아, 1차 부등식이구나. 1번 빙고. 1차 부등식.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TMI 아직 우리는 해고하고 하는 건 아니야. 어. 자, 2번 가봅시다. 자, 다 좌변으로 오래. 그래, 우변에 있는 2x 마이너스 1을 다 데려오자. 그럼 원래 있던 2x 플러스 3이 있고, 저, 어, 2x 데려오니까 넌 통행료 부호 바꿔. 네, 알겠습니다. 어, 마이너스 2, 너도 통행료 부호 바꿔. 플러스 2, 자, 0. 그랬더니, 어, 2x와 마이너스 2x는 동류항이야. 그러면 둘이 계산하면 어떻게 돼? 2하고 마이너스니까, 어? 사라져버리네? 그래, x 없어졌어. 그래. 그럼 3하고 2 더해. 5, 0. 어?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뭐가 없냐면, x가 없어. x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x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럼 얘는 1차 부등식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네, 1차 부등식이 안 됩니다. 그렇지, 번표. 자, 3번 봅시다. 3번은 계산 하나마나 이거는 돼, 안 돼? 될까요? 안 될까요? 3번은 그냥 눈으로 봐도 된다, 안 된다가 나와야 돼. 자, 3번은 안 되죠. 왜? 뭐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얘는 다 떠나서 등호가 있잖아. 등호가 있으면은 방정식이지. 어, 근데 우리는 지금 부등식을 배우니까 3번은 아예 따질 필요도 없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너는 저리 가. 너는 안 돼요. 어, 그렇지. 번표 안 돼요. 자, 4번 봅시다. 어허, 4번 가만히 보니까 x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가 있네. 자, 그래. 어쨌든 좌변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데려와. 자, 그럼 착하니까 말을 잘 듣겠죠? 통행료 내고. 어, 동류항이 더 이상 없네? 그리고 계산도 안 돼. 어, 그러고 보니 지금 최고차항이 어, 2차야. 그렇지, 번표 2차 부등식. 어, 이거는 최고차항이 2차인 2차 부등식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만 배워? 1차 부등식만 배우는 거야. 그럼 너는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번표도 잘하고 있고, 어, 물음표 학생도 잘하고 있고, 그렇죠? 자, 2항을 통해서 좌변으로 모조리 데려와서 간단히 동류항 계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x와 부등호가 있으면 1차 부등식입니다. 아시겠죠? 어, 번표 2차 부등식 언제 배워요? 어, 2차 부등식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을 풀었듯이 우리도 한번 1차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아, 번표 때문에 지금 형, 선생님이 허가 꼬였어. 허가. 어. 자, 1차 부등식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의 풀이. 자,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인 것은 1학년 때 1차 방정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 지금도 자, 또 했지. 어. 자,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도 항상 2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2항. 어, 2항. 자, 그러면 2항을 한 다음에 1차 부등식은 우리는 항상 1차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최종적인 목표는, 자, 부등호는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한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변에다 놓습니다. 좌변에다가는 x를 남기고 우변에다가는 이렇게 상수를 남기는 모습이 되면 해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것은 무슨 뭐를 의미하냐면 부등호를 중심으로 좌변에는 x와 관련된 항들을 전부 다 모아. 어, 전부 다 데려오는 거야. 그리고 우변에는 상수, 쉽게 하면 숫자. 어, 상수항, 숫자 혼자 있는 애들을 다 모아서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자, 2항을 했어. 어, 그럼 갈 봤더니 어, 좌변에 x 혼자 있고 우변에 상수항이 모여 있네. 2x 4가 되겠지.
기본적인 건 등식이 똑같아. 등식하고 풀듯이. 자,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계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약분, 약분 2. 그러면 x는 2보다 작다. 우리가 원하던 목표 x수가 됐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등식이 해를 구한 겁니다. 승민이 X, TMI 맞고, 범표도 맞고, 수고했습니다. 또 박수 한번 드려야죠. 행복해,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했잖아, 안녕.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정리인 줄 모르겠지만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아이들이 1, 2, 3번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1, 2, 3번으로 차례대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눈으로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하고 꼴로 나타내고 해를 구하는구나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부등식을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유형을 대표적인 것만 다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가봅시다. 자, x-2x는 2보다 작다. 자, 자, 또 했어. 자, 우리의 기본적인 항상 모습은 x하고 수, 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잘 보고 x 관련된 거 다 좌변으로 모여라. 상수 관련된 거 다 우변으로 가. 그러면 지금 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고 2가 있죠? 얘는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모아줬지? 자, 그럼 동류항인가 확인합니다. x와 마이너스 x 동류항이네? 아, 그러면 1에서 2를 빼고 x, 2. 자, 1 빼기 2는 마이너스 x, 2가 되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렇지? 여기까지도 잘한 건데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x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플러스 x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로 바꾸려면은 양변에 뭘 곱해주면 될까? 얼마씩? 그렇지. 마이너스 2를 양변에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래놓고 딱 했어. 와! 하고 혼자 뿌듯해서 박수를 막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맞다 틀리다? 안 되죠. 왜? 저번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 3번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요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1을 곱해줬기 때문에 넘어올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승민, 범표, 냉큼 취소했네. 잘했어.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부등식의 성질 3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수직선까지 표시를 해볼까요? 자, 기준점 마이너스 2, x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선까지 되겠죠. 그렇지, 행복해. 자, 그럼 2번 봅시다. 아, 2번은 뭐 이거? 에휴, 1번에 비해 조금 더 늘어났네. 그래, 늘어나봤자지 뭐. x 좌변으로 모여, 수 너 우변으로 가.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6 플러스 8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자, 상수항은 저리 가라, x가 있는 항은 요리 와라. 그렇죠? 그러면 8x 마이너스 2x니까 통행료 내라. 부호 바꿔. 자, 마이너스 10이 있고 플러스 6 넣으려면 부호 바꿔. 그러면 자, 10x 마이너스 18. 이거 발음 잘해야 돼. 18. 자, x 앞에 10이 있네. 그래, 양변 10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쫙쫙 x 쫙쫙 5분의 9. 그렇지. 이찬우 학생 x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9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다음에 등호가 돼 있으니까 요 안은 어떻게 해라? 시커멓게 칠해줘라. 이렇게 되겠죠.
행복해 학생도 잘했습니다. 근데 행복해 학생 약분 해야 됩니다. 약분 필수입니다. 약분 잊지 마세요. 기약분수.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봅시다. 와, 이번에는 괄호가 있대. 아, 복잡한 괄호. 아, 이거 머리 아파, 그렇지? 자, 괄호가 있는 경우는 무슨 법칙 이용해야 되죠? 자, 무슨 법칙? 네 글자. 자, 누가 가장 먼저 맞추나 봅시다. 자, 괄호가 있는 경우는 무슨 법칙을 사용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될까요?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이전에도 선생님하고도 몇번 했습니다. 네 글자 무슨 법칙? 누가 가장 먼저 맞출까요? 한번 봅시다. 그렇지, 승민이. 아, 승민이가 범표보다 0.0001초 빨랐어. 분배 법칙. 그리고 범표도 분배 법칙. 맞습니다. 분배 법칙. 괄호가 있을 때는 꼭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아, 물음표 학생, 직법배분. 아, 여기 조금 애매하네. 근우, 맞았어. 자, 그러면 분배 법칙 한번 써봅시다. 4x-7. 자, 괄호 앞에 2가 있으니까 2를 괄호 안에 있는 항에다가 두번다 곱해주면. 자, 그럼 2x-6이 되겠지? 그렇지. TMI 분배 법칙인데 챗쿨 때문에 못 올림. 아, 이해해줄게. 자, 그래. 분배 법칙 해줬으니까. 자, 요번엔 X 왼쪽으로 와라. 수, 저리 가라. 자, 와라, 와라. 가라, 가라.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와라.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X에서 2X 빼니까 동류항이 되니까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4 빼기니까 2X. 자, 마이너스 6에다 7 더하니까 1. x 앞에 계수 2가 있네. 그러면 2를 양변에 나누고 약분을 하면 x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 모습이 되겠죠. 어우, 행복해 학생. 벌써 풀었네. 자, 그럼 수직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기준점 2분의 1이 되겠고 x는 2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런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러면 수직선 이렇게. 승민이도 맞았고. 자, 하여튼, 1차 부등식 문제는, 뭐, 수직선에 나타내라, 나타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든 없든, 꼭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게 수직선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래도 빨간색이지? 그래도 하트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안 나왔네? 자, 하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게 뭐 1차 방정, 수직선의 표현을 해라 마라 뭐 그런 말이 있던 없던 간에 마지막은 항상 우리 이렇게 꼭 수직선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럼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1차 방정식 때도 했죠? 그렇지? 행복해. 그렇지. 하트 3개 뿅뿅뿅. 자, 1차 부등식 개수가 소수인 경우. 이거는 1차 방정식 때 했었죠? 자, 그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1학년 때 1차 방정식 풀때 개수가 소수이면 어떻게 했더라? 바로, 요렇게 했더라. 모든 항에 곱해라. 뭘 곱해라? C의 거듭 제곱.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은 10, 100, 1000. 얘네들을 곱해서 소수를 뭘로 바꿨어요? 그렇지. 정수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한번 봅시다. 자, 0.7, 0.2, 0.5, 1.4. 아, 모두 공교롭게 소수 첫째 자리 값밖에 없지? 그럼 뭘 곱하면 돼? 그렇지. 10을 곱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모든 항에 똑같이. 모든 항에 다 10을 곱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는 0.3이 있었고 여기는 0.04가 있었어. 얘는 10을 곱하는 게 맞지만 얘는 얼마를 곱해야 돼? 100을 곱해야 돼. 그런데 누구는 10 곱하고 누구는 100을 곱하면 값이 바뀌니까 이럴 때는 가장 큰 수를 똑같이 다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곱해 봅시다. 0.7에 10 곱하면 7x, 10에다 0.6 곱하면 2. 자, 0.5에 10 곱하면 5x 마이너스 14. 자, 잘 됐다. 자, 왜 X는 왼쪽으로 모여라. 수는 오른쪽으로 모두리 가버려라. 자, 와라, 와라, 와라.
그럼 OX 넘어왔고, 자, 플러스 2 넘어가니까 통행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동료항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16. 그렇지. 자, 그러면 X 앞에 2니까 2를 양변에 나눠주면 약분, 약분 8, 1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구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뭐를 해라? 수직선 그려라. 기준점 어디냐?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아이들이네. 그러면 어느 쪽? 왼쪽. 빗금주 칠해주면 더 좋고. 그렇지. 자, 그럼 오, 승민이 맞고 행복해 맞고 범표 메시지 취소했네. 아, 또 살짝 틀렸나 봐. TMI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치? 다시 한번 해보고. 찬우 학생 X-8보다 작습니다. 맞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원희 학생 이제 좀 늦었네. 안녕. 그래, 반가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이 나옵니다. 아, 머리 아픕니다. 분수. 아,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아, 분수를 모르겠으니 분수를 모르겠네. 그치, 지연이 어려워요. 좀 어렵지? 근데 요거가 좀 어려울 때는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먼저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부등식은 더 쉬워. 왜? 1차 방정식에서 한 가지만 틀리면 1차 부등식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연이 이번 시간 끝나면은 당장 가서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1학년 수학책 빨리 깨워서 방정식 풀어봅시다. 자, 마지막 형태입니다. 자, 개수가 분수인 경우. 자, 한번 해 봅시다. 오, 미리 나왔네? 자, 분수인 경우는 뭐를 곱해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모든 항에 다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벌써 푼 학생들이 쫙쫙쫙 나오네. 대단해. 박수 한번 먼저 드릴게. 자, 그럼 아직 못한 학생들을 세봅시다. 자, 그러면 분모 6, 2, 3. 이거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그렇죠. 6이죠, 6. 그럼 6을 모든 항에 다 곱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항에 곱해야 됩니다. 모든 항을. 자, 그러면 6분 x 곱하기 6이니까 약분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x만 남고, 자, 여기도 약분이 되면 3이 남고요. 여기도 약분이 되면 2가 남으니까 2 곱하기 x니까 2x. 그렇지? 자, 2 곱하기 6이니까 12. 자, 그러면 x 왼쪽으로 와라. 상수 오른쪽으로 가라. 자, 가라, 가라, 와라, 와라. 그러면 플러스 3. 그러면 여기는 동류항 15. 그렇죠? 자, 그러면 x 양변에 부 마이너스 해주니까 15가 되겠지. 자, 지금 메시지 취소하는 학생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못 푼 거 없지? 자, 메시지 취소한 TMI 승민 막 취소했어. 시간 크크크 웃고 있어. TMI 나도 틀렸다. 자, 지금 틀린 학생들 왜 틀렸냐면은 어디서 틀렸을까? 아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 뭐 때문에? 모든 항에 전부 다 곱하라겠죠. 모든 항에 똑같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다 곱해줘야 되는데 아마 아까 9가 나온 학생은 선생님이 지금 대충 딱 보니까 3개는 6을 곱했어. 근데 2에다가는 6을 안 곱하고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모든 항에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5보다 작다. 자, 그럼 수직선도 한번 이렇게 그려주면 표시가 되겠죠. 기억하세요. 이거 아까 계속 강조합니다. 모든 항에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여기 넘어갈 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기 때문에 부등호가 꼭 바뀌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TMI 변명하네. 대충 약 22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지 않아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변명. 그럼 뭐 했나? 롤 했나? 롤? 배그? 오버워치? 자, 머리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좀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차 부등식의 몇 가지 형태를 가지고 선생님이 배워봤는데, 뭐, 시간이 많으면 더 여러 가지를 풀어보면 좋겠지만, 지금 선생님하고 시간은 큰, 대표 유형만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 끝나면은 꼭꼭꼭 책이나 교과서 아니면 선생님이 제출한 과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뭐 공식은 막 외우고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 공식을 다 적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리고 천천히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해주셔야 됩니다. 자, 행복해. 카웃? 카웃 할까? 자, 범표, 쌤 쉬어요? 나 쉬어도 돼? 나 쉬면은 남은 시간 범표가 해줄 거야? 자, 쉬지는 못하고 우리 한번 카웃으로 형성평가 해봅시다. 자, 그 전에, 자, 오늘 한거 다시 한번 부금에 맞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아, 본표, 쌤, 쉬워요. 쌤, 쉬세요가 아니라 쉬워요 쓰려고 쳤던 거죠? 그렇죠. 본표, 똑똑해서 그래, 니가. 아치? 더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자, 개념 정리 1차 부등식. 다음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꼴로 나오면 1차 부등식. 그 다음 1차 부등식의 풀이는, 자, 기본적으로 이항으로 하고, 괄호가 있을 땐 분배 법칙을 사용하고, 계수가 소수일 때 집백 천 곱하기, 계수가 분수일 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데,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카우스로 한번 형성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웃 준비하시고, 자, 여러분들 카웃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 시간에 1, 2, 3등 했던 3명 학생에게 다시 한번 칭찬해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결과표를 갖고 왔어요. 자, 3등 목천중 정희찬 학생, 2등 오세호 학생, 1등 설화중 윤종하. 그리고 순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모두 열심히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박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MI 설화중, 조금 약간 멘트가 좀 그래. 자, 설화중 화이팅이라고 합시다. TMI. 자, 그러면 카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웃,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는 학생은 유튜브에 중계되는 모습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해 주시고요. 컴퓨터만 있는 학생들은 화면을 두개 띄운 다음에 참여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밖에 없는 학생은 아쉽게도 지금 시간에는 실시간 참여를 하진 못하지만,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제출해진 과제에 가면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제를 옆에 학습지에다 풀면서 공부를 하고 정답을 맞춰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게임 핀 번호를 잠시 후에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반드시 닉네임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죠? 자, 학교명 이름으로 꼭 해주시고, 인가은 목중 화팅! 그래, 목중 화이팅! 목천중이지? 목천중. 선생님이 학교에 이번에 목천중에서 오신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성함은 말 안, 쓰면 안 드릴 거야. 자, 다음에 닉네임은 반드시 학교명과 이름으로 입장하세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절대 다른 이름이라거나 이상한 말 쓰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꼭 K 꼭 누르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 번호 나왔습니다. 1889630. 자, 설화 중 아무도 없냐? 있을 거야. 근데 부끄러워서 지금 채팅을 못 하고 있는 걸 거야. 자, 시간 학생 목중은 있는데, 목중 있지. 익릉 항공 엉당 학생 목중 화팅해라. 아유, 어렵네. 자, 목중 가지야. 자, 목천중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천중, 성문중, 불이중, 반포중, 그다음에 1889630, 이걸 그대로 치셨네. 자, 목천중 학생 많고, 동강중 학생도 있고, 목천중 학생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용남중학교 학생, 이찬호 학생 용남중. 동강중 김성원, 성근이,
많이 오셨네요. 자, 그러면 목촌 중학생들이 많으니까 목촌 중학생 꼭 1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치? 자, 목촌 중 아닌 학생들도 한번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접속하는 학생들은 그 밑에 있는 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우스이 안 되는 학생은 연습장에 풀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못 눌렀나 보네? 그치?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3번 되겠죠? 그렇지. 자,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빨리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창이 닫힙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인터넷 상황이 뭔가 조금 에러가 있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그러운 너희들이 잘 이해해줘. 카운 1번은 이따가 선생님이 혼내주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을 풀어라. 7명 맞았네. 자, X는 좌변, 우변. 자, 마이너스 1을 우변에 이항하면 X는 6보다 작다가 되겠죠. 2번 되겠죠. 자, 누가 많이 맞았나 볼까요? 목천중, 용남중, 찬우, 목천중, 광민이, 목천중, 세호, 지원이 밑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강중, 성원이도. 자, 분발합시다. 3번 갑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이번 시간 잘 본 학생들은 이거는 풀이도 필요 없이 암산으로도 팍팍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처음 참여한 학생들은 왼쪽에 있는 저 시간대에 참여를 해야 정답이 올라가고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자, 11명. 자, 정답이 50% 넘었는데, 50% 좀 아깝다. 아마 50%가 안 된 이유는 마이너스 때문에 그럴 거야. 마이너스 3을 양변에 나눌 때는 부등호의 꼭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4번입니다. 자, 점수 어떻게 될까요? 자, 찬우 밀리고 세호 올라왔습니다. 지민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성근 학생, 광민 학생, 목천중 사이에 지금 용남중 찬우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가은이, 아니, 시간 뭐야? 건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끝나요. 그래? 선생님이 볼 때는 좀 큰 이상은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부등식을 풀 땐 기본적인 왼쪽 좌변에는 X, 우변에는 수. 자, 현재 20명, 21명, 22명, 11명. 자, 정답률 약 60% 이상 되었습니다. 자, X의 좌변,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수는 우변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점수 한번 보실까요? 자, 세호 내려가고, 설화중 학생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성문중, 장승관, 동강중, 서한울, 목천중, 문경진, 목천중, 오세호. 목천중 학생이 내려가고 지금 설화중, 성문중, 동강중 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축하라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방정식, 부등식 푸는 문제. 개수가 소수인 문제죠? 문제 쉽네. 공부 열심히 했나봐. 승리,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지 마. 돌면은 다시 제자리야. 돌지 마. 자, 개수가 소수인 문제라서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개수가 소수일 때는 10, 100, 1000을 곱해서
풀어라. 그리고 모든 항에 똑같이 곱을 해주어라. 시간 학생 돌면 다시 제자리야 푸항. 맞아, 돌면 다시 제자리야. 그러니까 돌아버리지 마. 어차피 제자리 오기 때문에 그 돌아버리는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충분합니다. 야, 13명 자 모두 같이 박수.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70% 정도 학생이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10을 곱하면 되겠죠? 모든 항에 10을 곱해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3명! 잘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종화 여전히 1등을 지키고 있고 한우리, 경진이, 순간이, 지원이 학생이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행복해 학생 쌤 문제 나고 몇 초 후 왼쪽에 보면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선생님이 지정해준 시간인데 빨리 정확히 맞추면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지금 보니까 점수 차가 얼마 안 돼. 마지막 문제는 어떤 걸까요? 시간 학생, 이거 멘사 수준인데. 아니야. 이거 멘사가 왜 5초 만에 풀어야 해. 5초 아니야. 선생님 60초 줬어. 그렇지? 근데 60초가 5초 같아? 자, 빨리빨리 시간만큼 시간이 가는 거 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선생님 보기에는 순위가 바뀔 것 같은데. 자, 다음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자, 가운데 있는 새는 매야 매, 독수리 뭐 그런 거 있지? 그래서 매야 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과연 순위가 유지될 것인가? 막판 역전극이 될 것인가? 오, 19명. 야, 니네 너무한데 얘들아? 어떻게 수학 문제는 정답률이 거의 90% 가까운 게 없었는데 이 문제는 정답률이 90%가 넘니? 아, 선생님이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아까 70% 나왔으니까 그거에 만족할게. 자, 이거는 뭐냐? 자, 100만 21, 100만 22, 매가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막 불타올라? 자, 불, 매, 운동. 불, 매, 운동. 익능, 한꺼 엉당. 크크크크크. 고마워, 재밌어서. 자, 이거는 불매운동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최종 순위를 확인해 볼까요? 학생들이 이 앞에 있었으면 선생님이 1등, 2등, 3등한테 막 이렇게 사탕이라도 상품을 주면 정말 좋은데. 알았지? 범표 맞았어? 잘했어. 자, 한번 봅시다. 자, 3등. 자, 목청중 문경지. 축하, 축하. 아, 동강중 서한울 학생 축하 축하 축하. 자, 1등은 자 설화동 윤종화 학생이 계속했습니다. 자, 3명 모두 축하드리고 4등 성문중 아마 장승관인 것 같고 5등 지나갔는데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 모두 다 열심히 참여했으니까 박수 드릴게요. 뭐 순위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 잘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명 축하드리고 자 저거 눈웃음 학생. 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하신 건데 쌤 재밌어요. 잼은 어디에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재미있던 재미없던 빵집에 가야 재미있습니다. 범표 저 맞았어요? 누구한테 맞았어? 가서 학교폭력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와 설화중. TMI 학생이 아마 설화중인가 보지? 자, 설화중 윤종 학생이 설화중의 명예를 빛냈습니다. 빠샤 빠샤. 자, 오늘 이렇게 카오스로 형성평가 마무리해 봤고요. 자, 한 시간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자 또 얘기했네. 그렇지? 자. 우리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길다은 학생 쌤 배고파요. 배고프지 말고 배꼽을 봐봐. 그러면 배가 안 고플 수도 있어. 계약하고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야, 너무 자랑하면은 애들한테 미움받아. 행복해. 드디어 탑3에 들었다. 행복해 학생이 이 세 명 중에 한 명인가 보네.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목요일은 이제 수업이 없고, 오늘이 이제 시즌2의 파트에 선생님하고 하는 수학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 학교 시즌3가 되는데, 시즌3에 선생님이 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선생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원하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원하면 오뚜기 하트 날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말하는 거는 하트 달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K1이 쌤 고마웠어요. 아니야. 아직 안 갈 수도 있어. 시간 학생 내 마지막이요? 안 돼. 안 되는 눈을 가리는 거야. 자, 마지막은 아니야. 그냥 시즌2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도 아마 시즌3가 또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트 날려주면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민이 학생 쌤 안 가면 안 돼요. 집에 가야죠, 선생님도. 행복해. 우와, 고마워. 자, 행복해 학생의 하트를 힘을 입어 다음 주에 선생님이 꼭 다시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3교시 다시 만납시다. 자, 빠이빠이.